안녕하세요. 3부 해설 맡은 바이올린의 이현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이제 3분의 2를 다 했는데요. 잘 즐기시고 계신가요? 네. 네, 마지막 섹션은 봄에 대한 주제입니다. 저희가 처음에는 세레나데, 그 다음에는 사랑, 그 다음에는 봄. 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 중에 하나가 멘델스존 바톨리의 피아노 트리오 넘버 원, 오퍼스 49번 인 D 마이너입니다. 이 곡은 멘델스존은 30살이 되던 1839년 7월 피아노 3중 주곡 제1번을 완성했지만 수정을 한 번 더 거친 이듬해 출판하게 됩니다. 그 후에도 수정을 해 재출판하기 이르는데 이런 배경으로 두 개의 판본이 남아있지만 자주 연주되는 것은 최종본입니다. 그러나 1832년 루이 파니에게 쓴 편지에서 피아노 3중주에 대한 애착을 얘기한 것을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피아노 3중주 곡을 쓰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이미 11년 전 피아노 3중주 곡을 써놓았지만 그의 20대는 대부분 관현악곡과 성악곡을 작곡하는데 집중되었습니다. 실내악에 대한 관심은 1838년 현악 4중주 곡을 작곡하면서부터인데 이때 작품들은 베토벤을 염두에 두고 작곡했다고 전해집니다. 이 작품은 그의 모든 실내악을 대표할 정도의 수준이 높습니다. 생기에 넘치고 고상한 기품이 있으며 서정은 애틋하고 지극히 달콤합니다. 전체 형식이나 정서가 완벽하고 아름다우면서 맵쉽게 세 악기의 균형이 잘 잡혀있는 걸작입니다. 특유의 넘치는 리듬과 유려하고 친근감 있는 선율 때문에 친구였던 슈만은 이 곡에 대해 베토벤 이후 가장 뛰어난 피아노 3중주곡이라며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곡 대공, 유령, 슈베르트의 피아노 3중주곡 E플랫 장조에 버금가는 작품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. 나아가 슈만은 이 곡의 우수성을 들어 그를 19세기의 모차르트라고 추켜세우며 같은 시대의 다른 작곡가들에게도 작곡의 테크닉을 깨우쳐 주었다고 평했습니다. 특히 제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트랑킬로는 조용하고 달콤한 악장으로 무언가풍의 유려한 피아노 선율을 풀어놓으며 현악기들이 그것을 받아 그 주제 선율의 나머지를 완성하는 멘델스존 특유의 기법이 엿보인다. 애원하는 듯 호소하는 듯 감성적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전 악장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피아노는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존경합니다. 감상하시겠습니다.